리컬자는요, 재귀, 식이라는 뜻이 있고요. 재귀라는 건 이제 사용한 걸 다시 사용해서 이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뭐랄까 마치 맞물려서 돌고 돈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게 이런 거야. 그뭐 뭔가에다가 뭐 일을 더했더니 그 다음 숫자가 되었다. 그 다음 숫자 두 번째 숫자에다가 일을 더했더니 그 다음 세 번째 숫자가 되었다. 계속 이게 맞물려 돌아 들어가는 거지. 그 A3에다가 그 일을 더했더니 네 번째 숫자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바로 리컬전을 보여주는 거란다. 그래서 1에다가 뭘 더하면은 두 번째가 되고, 그 다음 똑같이 더하면 세 번째가 되고, 다시 거기다 뭘 더하면 네 번째가 되고, 다시 거기 뭘 더하면 다섯 번째가 되어 가는 거란다. 이런 느낌을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식으로. 물론 지금은 이제 이라는 특수한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했죠. 뭐 다른 거 더하는 것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어떤 책에선 D라고 이 자리를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더 낫겠지. 지금 그러면 내가 뭘 보여준 거니? 계속 더하면 그 다음, 더하면 그 다음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예, 어리스매틱을 보여준 거야. 허이, 그렇군. 맞아. 그게 맞는 거야? 그래서 a의 n 더하기 1이라는 것은 an 플러스 d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선 2라고 하면 되고요. 이게 최종적으로 n 번째 이제 설명한 거거든. 요걸 이제 리컬선이라고 부른단다. 물론 아리스메틱엔 이게 들어가죠.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같은 거. 요거는 뭐라고 불러? 제네럴 텀이라고 불러서 일반항 n스 텀이라고 이제 불렀었거든요. 이건 리커시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커전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an과 an 더하기 1로 이퀘이션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바로 리커전이다. 이렇게 한국 책에는 an과 an 더하기 1로 만든 식이라는 뜻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리커전이고요. 얘는 뭐다? 리커전이 아니라 n번째 항, general term이라고 부른단다. 여기까지 괜찮았니? 예,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달라. 그럼 언젠 이걸 쓰고, 언젠 이걸 쓰고, 그 언제 서로 이제 이렇게 바꿔서 쓰는 거냐면, 리컬전이 있게 되면은, 그 표현이 되게 자유롭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견해이니까, 뭐 편안하게 좀 들어주라. 표현이 상당히 자유롭고 편리해요. 써본 결과는 그래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식도 되게 많아. 다만 일단 얘가 나오면 계산이 되게 쉬워져. 100번째를 계산하거나 500, 뭐 500번째 계산해라. 그럼 그게 되게 편리합니다. 계산을 편리하게 하고자 할땐 얘를 구해줄 필요가 있고, 일단 얘는 이런 애구나라고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드러내놓고 표현해줄 때는 이런 게좀 이제 되게 도움 많이 되죠. 근데 일단 표현이 나와야 계산해서 식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쌤 경험으로는 이렇게 된 절차가 가장 많이 있긴 했어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어. 아무튼 그간의 경험으로는 얘를 찾고 나면 이걸 찾아가지고 계산하는 데 여러모로 편리한 데가 많았다. 요거는 좀 확실하게 얘기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리컬전이 있고 제네럴 텀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대비를 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좀 괜찮니? 이래서 이제 앞에서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된건 뭐냐 이렇게도 물어봤었던 것 같아. 이렇게 가자 이래놓고 뭐 물론 n은 1부터 2, 3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그 예의 정체는 뭘까? 물론 이제 리커전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 거죠. 그럼 n 번째와 n 더하기 1 번째 즉 이것과 그 다음 거를 더하면 뭐가 된다? 이게 된다. 또 만약에 이제 2가 들어가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더하면 네 번째가 된다.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더하면 네 번째가 된다. 또 만약에 이거 세 번째라 치면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더하면 다섯 번째가 된다.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더하면 다섯 번째가 된다. 만약에 얘를 네 번째라 칭하면 얘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되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더하면
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더해가는 모양새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러면 엄청 복잡해요. 황금비만 나오고 장난 아닙니다. 이거 뭐 유명하니까 이걸 이제 뭐라고 불러? 이름도 있어. 얘는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피보나치 시퀀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리커시브는 좀 처리를 하는데요. 물론 다 공식이 있어요. 얘는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지, 또 다른 애는 어떻게 그렇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다. 혹시 필요하면 그 수업을 하고 가볼까요? 네, 일단 이제 어리스매틱 같은 경우에 증명과 직관적 풀이 두 가지를 전부 다좀 얘기를 해줄게요. 이제 2는 1 플러스 만약에 d, 또 3는 2 플러스 d, 또 4는 3 플러스 d 이렇게 말을 한다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 더해주면 a2에 a3에 a4에다 해가지고 an을 지나서 an 더하기 1까지 가는 거죠? 그럼 이거 와장창 다또 더하는 거야. 1, 2, 3 이렇게 다 더해가지고 an까지 오고요. 뒤에 있는 d가 n개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nd 이렇게 써버려요. 아이고, an 빼기 1까지 하는 게 나았을 텐데. 미안해. 왜인지는 이따가 설명해 줄 테니까, 아, 비교해 줄까? 나중에 정리하기 귀찮아져서 하는 건데요. 정리하기 편하게 하려고 이 자리를 갖다가 사람들이 일부러 an 빼기 1까지만 하고 여기 an이 되게 만드는, 왜 이러냐. an이 되게 하고요. 여긴 an 빼기 1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쪽이 an까지고 이쪽이 an 빼기 1까지거든. 별로 차이 없어 보이는데, 그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같은 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왜 그러지? 싶으면 끝을 한번 잘 봐라. 둘, 둘, 셋, 셋. 정리가 돼요. n까지 싹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a의 n 더하기 1이라는 것은 a1 플러스 nd가 나와요. 이렇게. 지금 나는 뭘 찾았냐? n 더하기 1 번째가 이렇게 됩니다를 찾은 거야. 근데 보통 an 번째를 찾는 걸 좋아하거든. n스텀 찾기. 그래서 일부러 여기를 n과 n 빼기 1에서 멈춘 이유는 한번더 가지 않고 얘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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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없애다 보면 여기까지는 다 없어지고요. 여기서는 an이 남았잖아. an이 남고 a1 플러스 n 빼기 1d다 해서 얘를 더 편리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n 번째를 바로 찾으니까. 그래서 이제 증명. 자, 프로프를 할 때는 n 빼기 1까지만 이렇게 대입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이건 잘안 씁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이건 추가 작업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서 안 써요. 여기다 써놓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해주면 딱 맞을 것 같아. 자, next a는 a1 플러스 n-d가 나왔으니까 이것이 바로 이렇게 생긴 사람들 있죠? 뭔가 꾸준히 더해가는 즉 이렇게 생긴 사람에 대한 여기 이제 계산이 쉬운 일반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리커시브고요. 여기 리커시브고 지금 우리가 구한 건 제너럴 텀이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줘. 귀찮지 이게. 귀찮은 건 사실이야. 지오메트릭도 별거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지오메트릭 시퀀스도 A2는 A1에 R을 곱하고 A3은 A2에 R을 곱하는 거야. A는 A에 R을 곱하는 건데 쭉쭉 이 자리에 4가 되면 여기는 3이고 여기는 5가 되면 여기가 4가 되는 거고 n 더하기 1이면 여기가 n이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지. 자, 그런데 n 더하기 1까지 하지 않는다. 일부러라도 이 자리가 뭐가 되게 한다? N.
N이 되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라. 왜냐, 정리할 때 마지막에 차이가 좀 나서 그래요. 자, 이제 뭐든지 다 곱한다. 이 는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왼쪽끼리 싹다 곱해준다. A2, A3, A4가 있어서 AN을 지나 AN 플러스 1까지. 그 다음 A1, A2, A3을 쭉 지나서 AN까지. R은 몇개 있다? N개 있죠, N개. 이제 지울 거 지우자. 2끼리, 3끼리 다 약분해서 N까지 싹 약분해. 그럼 AN 더하기 1이라는 것은 A1의 R에 N이라고 정리가 되죠. 반면에 N 빼기 1까지만, 여기가 N 빼기 1까지 되도록 넣은 애들은 얘랑 비슷하긴 하지만 2, 3, 4를 지나 AN 빼기 1을 지나 AN까지. 이쪽은 하나, 둘, 3을 지나서 AN 빼기 1까지. 그리고 R은 N 빼기 1개가 돼요. 이때도 지워지는 게 2번은 2번, 3번은 3번. N 빼기 1은 N 빼기 1까지 다 지워진단다. 그리하여서 AN이라는 것은 A1의 R에 N-1까지다. 이렇게 설명해주면 되겠어. 근데 이제 이쪽을 더 좋아한다는 거지. 우리 제네럴 텀을 바로 찾았으니까. 자, 이렇게 된 표현은 뭐라고 불러요? 리컬전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제네럴 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구할 수 있지만, 중간에 가다 보면 더 이상 불가능한 때가 옵니다. 기계적인 이런 표현법은 이제 프리칼 정도에서만 쓰고 있어요. 더 올라가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더해야 될지, 곱해야 될지, 빼야 될지, 나눠야 될지, 막 이런 고민들. 그게 좀 제일 고민 많이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바이노멀 시오렘 나오나? 아니요. 여기 나오시고. 리컬전 문제 많이 풀고 싶으면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앞에 나왔던 것들을 쭉 한번 훑어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 수업으로 파라메트릭이 여전히 조금 다른 애들 수업해보니까 장벽이던데. 사이클로이드 증명되나, 이제? 그 웃음의 의미는 뭐지? 한번 내가 복습을 할 테니까 그러면 이따가 잠깐 우리끼리 테스트도 좀 하자. 근데 네.